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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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 이렇게 커지셨어요, 어미? 와 진짜. 안녕하세요. 어. 아,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 언제 오죠? 아, 왜, 좀 바닥 접죠? 늦게 오는 애들. 운동 좀 시켜야겠는데. A few moments later. 쫘르륵 다 버려. 어 맞다. 애돈님 화나셨어. 눈에 큰일 났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늦게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밖에 준비 앞에 오토바이 연쇄 추돌 사고가 있어가지고. 예. 증거 있어? 너를 말 제대로 안 한 걸 배돈님 반으로 접어버린대. 거기는 사고가 나 있다. 진짜 진짜로. 진짜 사고가 나겠는데. 어,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 진짜 앞에 이거 앞에서 막 앉으세요. 아 예. 그럼 뭐 앉자. 뭐 저희 편하니까 네. 아 반갑습니다 초홍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나레이션 초홍님. 안녕하세요. 오늘 또 돌아온 블라인드 첫인상 테스트. 첫인상을 나레이터 분에게 카톡을 보내면은 나레이터가 이제 그 쓴 사람의 글을 읽어줄 겁니다. 그 쓴 사람을 맞추는, 사실상 익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적는. 그 원래는 3명에서 진행했는데 네. 이제 좀 룰을 바꿔서 초홍님까지 포함해서 이제 첫인상을 적을 겁니다. 첫인상 블라인드 테스트.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첫 번째로 방송에서 일어난 모든 일로 뭐 보복, 상해 안 됩니다. 반으로 접는 거예요. 안 돼요. 잘 들어주세요. 처음에 워밍업 워밍업 아시죠? 초홍님? 네? 읽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앞잡이. 칼 잘 쓰게 생김. 두 번째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잼민이인 줄 알았습니다. 까불거리고 그러는데 솔직히 콱 쥐어박고 싶어지는 걸 잘 참은 것 같습니다. 동안이다. 세 번째입니다. 야스할 때 잇몸 보이게 웃으며 할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네 번째입니다. 분명 나이는 어린 걸 아는데 잿빛 피부와 생기 없는 표정이 IMF를 맞이한 가장 같았습니다. 자 1번 이초홍, 2번 배돈, 3번 원호구, 4번 원하라. 하나도 못 맞추셨습니다. 와 진짜 누구야. 저기 죄송한데 지금 잇몸 보이신 일관. 첫 번째입니다. 돌 하루방. 지금 치명적인 척 하는 거 역겹다. 돌 하루방 뭐예요? 두 번째입니다. 코를 드시는데? 코가 족같이 생겼음. 코가 족같이 생겼음. 세 번째입니다. 홍대에서 주머니 손 놓고 걸어가면서 노래 흥얼거리면서 깐죽거릴 것 같아요. 위트 있는 척 역겹네. 약담을 붙여. 이거 한 사람 아니야? 마지막입니다. 심기가 불편한 오이. 아니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게 4번 빼고는 한 사람이 쓴 것 같은데. 그냥 역겹고 젖같고. 일단 4번이 배도님. 그 다음에 코가 젖같다. 예, 예, 쫀득이요. 그 처음에 1번 당신인가요? 시총님. 나머지 원호. 두 개 맞추셨습니다. 오. 누굴까요? 첫 번째입니다. 인중점 너무 신경 쓰임. 딱밤 말없네. 자세가 너무 건방져. 두 번째입니다. 트위치라서 가능한 얼굴. 다른 플랫폼이었으면 바로 사명따리로 1년 방송하다 아무도 모르게 잡음. 세 번째입니다. 나 배돈인데 이 친구 존나 패고 싶은 인생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 점 김가루 묻은 것 같아서 떼라고 말해야 하나 했는데 점이라서 다행인데. 4번이 쫀득이, 3번이 혜완이 형, 1번이 배도님, 2번이
제가 싫으신가요? 두 개 맞추셨습니다. 누굴까요? 어렵지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기억에 남는 거 하나 질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형님, 저 쫀득인데 앉아 계실 때 바지 좀 신경 씁니다. 그 부분 터지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방만 봐여도 걔 맞을 것 같아서 참고 있는 중. 라고 할 뻔 가오 잡지 마라. 이 새끼 맞으세요 형님 형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세 번째입니다. 아침에 국이 없거나 오첩 반상이 아니면 밥상 뒤엎을 것 같은. 마지막입니다. 나 원어부인데 이 새끼 그냥 풍선 근육인 듯 촉 치면 날아갈 것 같이 생김. 끝나고 맞짱 뜨죠? 아니, 사춘범 있어요. 사춘범 있어요. 오케이. 맞출까요? 1번 원호니, 2번 와나나, 3번 초옥님, 4번 쫀득. 하나 맞추셨습니다. 어이, 어서 와라. 아, 별에 오랜만에 봤다. 야, 냄새가 좋다. 향수 뿌렸냐? 방향제 향이야, 방향제. 방향제? 어디 있는데? 뭐 있잖아. 이거? 어, 개 이쁘네. 이게 뭔지 알아? 아, 이거 마일론이야? 오, 아, 어, 알지. 마일론 좋잖아. 아, 좀 봐야겠다. 잠깐만. 아, 이쁘네. 역시 마일론이 이뻐, 생긴 것도. 어, 민수야, 너 지금 네. 이거 마일론 방향제? 방향제는 마일론. 그 원래는 뭐 이성이랑 헤어질 때 이런 거였는데 오늘 좀 바꿔서 내가 얘한테 하고 싶은 말.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사고만 치지 말고 얇고 길게 가자 씨발아. 두 번째입니다. 나 배돈인데 아까 초밥 먹고 손 씻었냐? 생긴 거랑 다르게 이 자식 더럽네. 아, 저 물티슈로 닦았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 원호인데 코 수술하고 더 빠진 것 같아. 페라리 걸고 맞짱 뜨죠? 네 번째입니다. 나 초옥인데 와나나 가면 벗는다더니 왜 코가 안 벗겨지? 1번을 원호 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배도님. 어. 아, 이건 쫀득입니다. 그리고 초옥님은 초옥님 같은데요? 전부 맞추셨습니다. 아니, 나는 뭐, 나 좋은 말 했어, 형. 어. 아, 그래. 어. 그치. 충신의 느낌이었어. 그게 모토야. 뭘 악수하는 거야? 야, 야, 그리고, 아니, 자, 이봐요. 지금, 온라인에 있다고 지금 저기 하시는데, 아니, 코, 이거 진짜 코예요. 아니, 방방마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뭐 다 된 것 같은데. 네, 다. 초옥님 되셨나요? 네. 나 초옥인데 솔직히 마음에 듭니다. 방송 끝나고 연락 주세요. 귀여우시네요. 야, 잘해봐. 두 번째입니다. 나 이 초옥인데 나랑 사귀자. 잘해줄게. 근데 이거 확률이 50%예요. 하나도 못 맞추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 이초옥인데 원호구 귀엽다고 한 거 연막작전이에요. 배도님 귀엽네요. 연락하시나요? 배도님 결혼하셨어 심지어. 맞아. 하나도 못 맞추셨습니다. 아, 어떤 걸로 하면 재밌을까요 여러분들? 아니면 그거 어때? 여자친구랑 헤어진다면은 왜 헤어질지. 아, 왜 헤어질지. 아~ 다 됐나요? 첫 번째입니다. 이초옥과 바람나서 헤어지. 어떤 새끼야. 두 번째입니다. 여친이 핸드폰 보더니 이초옥이 뭐냐고 누구냐고 하고 싫은데 결국 헤어지.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마지막입니다. 야스할 때 잇몸 보여서 헤어지. 아니 잇몸 누구냐고 아까부터. 근데 알겠다. 1번 원호, 2번 와나나, 3번 배돈, 4번 이총 하나 맞추셨어. 하아 미쳤다. 뭔 소리야. 나 진짜 장모님들이 좋아할 상이야.
만약에 헤어진다면 그건 네 탓일 거야. 첫 번째입니다. 장모님이 코 이쁘다고 사위감이래서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나중에 들켜서 파투다. 두 번째입니다. 나 이초홍인데 그냥 신혼 때도 없이 코만 보여서 헤어짐. 내가 암. 네 번째입니다. 자기야 그만 연락해. 그러지 말고 이따 연락해. 오케이. 배도님. 그 다음에 2번이 원호고 4번 이따 연락해. 두 개 맞추셨습니다. 오, 이따 연락해. 첫 번째입니다. 헤어지는 게 내 알바는 아니지 않겠니? 뭐야 씨발. 두 번째입니다. 잘 때 점에 있는 털이 자라서. 아니 내 점 나 점으로 비하여 맞는 건 처음이야. 두 개 맞추셨습니다. 와 제발. 첫 번째입니다. 때려서. 어 정말 잘했다. 두 번째입니다. 핑크색 옷 속에 숨겨진 핑크빛 겨털. 어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게 핑크빛 겨털이면요 탈색을 한번 해야 돼요. 하나 맞추셨습니다. 자 이렇게 배도님 꼴찌 와라나 1등. 근데 혹시 그 음식 좋아하시나요? 아 나 그 괴식. 저 말고 천하의 셰프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누가 했는지 한번 뭐 알아보는 시간 하나 짚어서 하나 딱 하나 서로 가장 궁금하셨던 거 질문. 네. 아, 그럼 뭐 저 먼저 할까요? 네. 아, 네. 코가 젖같다고 했던 분. 쫀득입니다. 원호 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초홍인데 연락하자였나? 그 사람이 망쳤어요. 그게 완화랍니다. 나는 뭐 있었지? 아 이분 임무면서 누구야? 아니 악질이네. 저는 그거 바지. 형님 저 쫀득인데 앉아 계실 때 바지 좀 신경 씁니다. 그 부분 터지겠어요. 어 이거 걸리면 죽는다. 바로 뛰어 도망가 나갈 준비해. 아니 악질은 개악질이네. 도대체 총리 뭐 썼지? 나 이초홍인데 하면서 그 고백한 거 본인이 있나요? 그러면 있습니다. 어, 있다는데요? 있습니다. 이때 그럼 저희 중에 한 명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방송 진행하고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안녕.